사주는 잘 받았고요. 네. 일단 본인을 보면요, 바람 한, 누구나 다 뭐 무슨 고력에 따르고 바람 한잔한 인생을 살고는 한다지만 사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본인은 고력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애착도 많고 욕심도 많고,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렇게 이동의 변화수에 맞게끔 본인의 이동을 또 잘 하셔서 크게 무탈할 건 없는데, 결과적으로는 직장 생활은 나중에 끝이 날 거예요. 한 41살, 40살부터는 아마 본인의 직장이 다니는 입지가 조금은 좁아질 겁니다. 그 전에 한 번 더 옮길 거예요. 또 이동을 할 거고, 41살 정도 돼서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마 펼쳐나갈 거예요. 내가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그거를 준비를 한다든지, 아니면 본인이 38, 39에 이제 끄는 게 들어온다든지. 아, 뭐 적으려고 꺼내는 거예요? 네. 그런데 사주에 보면 우리 옷이 우리 기운을 봤을 때 내 일을 가지고더라도 이렇게 크게 막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한다기보다는요, 큰 고록 없이 그냥 평탄하게. 그러니까 인생이 사주가 있잖아요. 본인은 돈 혹시 전보로 다닌 적 있으세요? 한 3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사주에 점을 보러 댕기시는 사주는 아니에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든지 잘 안 풀린다든지 정말 힘들고 죽을 만큼 귀신이 혹할 만큼 뭐 안 풀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서 내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. 내 미래,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, 결혼해서 나의 이제 삶이 어떻는지.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미혼이라고 하셨지만은요, 결혼의 문은 38부터 열립니다. 3년 후? 아직 3년 남았어요. 그 사이에 딴 걸 해야겠네. 그래서, 일에 본인이 지금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있잖아요. 아니면 앞으로의 내 일이라든지,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, 거기에 대해서 일에 더 열중을 하시고 조금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. 크게 나쁜 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게 없어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사람을 이렇게 점을 보면 그 사람이 기운을 봤을 때,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둡지? 이 사람 앞으로도 답답하고 어두운데?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없어요. 이번 여름쯤에 지나갔어요. 그게 끝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. 없다는 거예요. 100살까지요?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, 본인? 더 살 것 같은데요. 우리 본인 오빠님 오셨는데, 네. 뭐 특별하게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? 저는 그 삶에서 다양한 복이 있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저는 좀 어떤 복이 있는 편인지가 궁금하고. 네. 네. 그 복에 대해서는요, 제가 볼 때는 가정인 것 같아요. 가정. 결혼은 남들보다 늦지만요, 가정, 결혼해서 무탈하게 일부 종사하면서 자손을 놓고, 그냥 내가 많이 가져있지는 않지만은, 그래도 산이 모산이라든지, 또 자손을 낳았을 때 자손을 걱정을 한다든지, 아니면 남편이 막 말썽을 지키고 남편 걱정을 해야 된다든지,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. 다른 것도 궁금한 거는, 네. 선생님, 저는 그 사회활동을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길게 합니다. 결혼하셔서도 해요. 본인이 사주 자체가 팔자가 박복한 팔자를 타고 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의 기운 자체가 밖의 기운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최근에 네. 그 이직을 하면서 네. 좀 변화를 크게 이렇게 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40살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또 네. 이동의 변화가 있는데 네. 그런 것도 이렇게 예상이 그 이동에 대해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.
내가 뭐 지금 위치에서 좌천이 되고 뭐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후진대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. 본인이 생각한 눈높이에 그는 이직이에요. 그게 한 37 정도에 들어올 거예요. 근데 그 옮기는 게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. 좋아요. 네.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네. 큰 사고수라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괜찮아요. 본인이 이렇게 모래점사 어렵게 당첨돼가 왔지만 만약에 돈을 내고 오신 분이라면 뭐 왜 왔니? 라고 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 사촌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가라고. 제 같은 경우에 좀 그렇거든요. 네. 뭔가 탁 왔을 때 무당이 아 얘 요거 때문에 왔구나 이게 힘들구나 앞으로 뭐가 어둡고 안 좋구나 이런 게 내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. 본인도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얻을 만큼 힘든 건 지나왔고 앞으로는 없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. 그 선생님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저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인데 네. 나중에 조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진실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다가서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본인의 진실을 못 알아준다기보다는 본인 마음 같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을 구석은 내 가족만 믿으세요.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뭐 연계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딱 일선에서만 딱 끝내시면 돼요. 선생님 그리고 그 뭐지?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좋더라고요. 네. 뭔가 프리랜서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사업 말씀도 주셨는데 그게 한 마음 정도 되면요 본인 마음이 바뀔 겁니다. 네. 내 사주에 있는 건 하고 가야 되거든요, 사람들이. 네. 근데 이제 본인이 소속해 있고 있는 게 좋다는 거는 본인의 천성이에요. 내 성격 성향. 네. 무슨 말인가 알겠죠.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사주가 마음 줄부터는 거기 튀어나오거든요.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어디 속해서 잘 한다지만은 그 나이 되면, 아, 나도 이걸 한번 해볼까? 이제 내 혼자서 이걸 한번 해볼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그 생각이 들어갖고 했을 때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겠죠.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선생님 저 뭐지? 지금 대학원을 내년에 지원을 할까 어쩔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것도 굳이 대학원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? 사를 마친 지 2016년도에 졸업을 했어요. 했는데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박사를 하고 싶어서 계속 학교를 안 갔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크게 마무리? 크게 그거를 땀으로써 크게 본인이 살아가는데 그걸 써먹지는 못해요. 하지만 본인이 해오던 공부였고 내가 그 꿈이 마지막까지 공부가 그거였다면 하셔도 돼요. 저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거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박사가 된다고 해서 본인의 기운이 까먹는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죠? 네.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하셔도 돼요.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. 그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뭐 비슷하다는 건가요? 네. 왜냐면요. 본인이 그런 스펙 가지고 계속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본인이 내 사업, 내 장사를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사주에 계속 꾸준하게 정년퇴직할 만큼 쭉 가는 사람이면 그런 스펙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 건 하시라는 거예요.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거는 나중에는 써먹지는 못할 거다. 네. 그 말씀을 드리는 거. 네네. 이해했어요. 이해하셨죠? 네네. 그렇구나. 그리고 그 제가 마음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
그 어떤 거냐면 그 제 엄마가 그 새어머니여가지고 네. 그래서 그 엄마의 이제 자녀가 또 이렇게 세 분이 있거든요. 근데 또 얼굴을 보면 너무 잘해주고 싶고 또 떨어지면은 굳이 내가 또 챙겨야 되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.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뭐지 그냥 내 가족이다라고 이제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해줄수록 저희 아빠한테도 좋은 건지 그냥 크게 관계가 없는지 저 그거는 영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네. 일반 상식적인 도의적으로 봤을 때 네.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네. 그렇게 하셔야죠. 네.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본인의 그런 상황이면 네.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. 잘해주고 싶다가도 내가 왜 잘해주지? 또 눈에 안 보이면 또 챙겨줘야지 하면서 막상 또 보면 또 잘 안 되고. 네. 근데 또 아버지라는 그늘을 보면 또 챙겨주고 싶고. 그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입에서는 네.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. 제가 최근에 그 올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선생님은 네. 그냥 뭐 누구 챙길 생각을 그냥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그게 가족이잖아요. 누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. 제가 아까 그 선생님 말 뜻을 그은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.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뭘 하지 말라는 말. 그 선생님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본인 앞으로도 좋고 네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점집에 앞으로도 다닐 이유도 아마 없을 거고. 나중에 이제 뭐 신랑 될 사람, 남자 네. 될 사람 있으면 뭐 혹여나 궁합 볼 일 있으면 궁합을 볼지언정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가 막힌다거나 정말 기가 찰 노릇 수 있도록 뭐가 꼬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아시겠죠? 네. 화이팅 하세요.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네. 되나요? 선생님 저 38살부터 결혼 운이 열리면은 네. 그 시기에 누구를 만나는 그렇죠. 게 좋아요? 1년 전. 아, 1년 전. 그때부터 2년짜가 들어올 겁니다. 그전에는 안 만나도 괜찮나요? 뭐,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. 네. 이왕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안 만나는 게 낫죠. 조금, 정신적으로 조금, 그, 풍파가 많진 않지만 조금 힘들어가지고, 지금 약간 요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기울어서,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, 결혼 생활할 때 남편한테 다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런데도 이제 또 이렇게 결혼하는, 물론 연애라는 거를 여러,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만,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좋지만, 네. 만나는 당신은 좋지만 헤어질 때는 또 아프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멘탈의 준비가 강하면, 멘탈이 강하면 만나셔도 돼요. 아무튼 힘내시고, 네.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